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해시청 교통혁신과장 백상미입니다. 네, 최근에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6개월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고요. 전기자전거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시 공공자전거는 2020년도 12월에 전국 최초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신 모빌리티 트렌드에 맞춰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자전거보다 전기 자전거가 비교적 더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전기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야 구동되는 원리는 같지만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가 작동해 적은 힘으로도 편리하게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힘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다들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네. 창원은 누비자, 양산은 양산에서 탄 자전거에서 양탄자라고 불리는데요. 김해에 있는 공공자전거 이름은 뭘까요? 타고 가야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이어주는 친환경 공용 전기자전거를 타고 옛 도시 지명인 가야를 여행해보자와 자가용 이용 감소를 유도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이 아닌 공용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타고 가야를 타고 가야를 구경하자, 또 타고 가야를 타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군요. 그럼 2020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셨나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다 보니 시민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도입 첫해 이용 인원은 3만 4천여 명, 작년까지 누적 인원은 5만 3천 명 됩니다. 네, 그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김해시 공공자전거 타고 가야가 잠시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기존 타고 가야는 전국 최초로 전기자전거와 무선 충전 스테이션을 맞춤 생산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공공자전거 운영상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다 보니 고장이 좀 잦았고 네.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에다 기성품이 아닌 맞춤 생산 제작 제품이라 수리 수선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부품 수급과 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공용 자전거 운영 사업은 수익 사업은 아니었지만 투자 및 유자 관리 비용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존 운영 체계로는 원활한 서비스 적용이 어려워 공용 자전거 운영 관리 개선을 위해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모바일 웹이 아닌 전용 앱 방식입니다. 처음 한 번만 설치하면 매번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네. 앱을 실행시켜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만 찍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양도 기존 24인치에서 20인치로 줄이고 무게와 안장 높이를 낮춰서며 대여소도 추가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네, 이용 방법만 잘 알면 정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타고 가야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고 가야와 같은 전기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이용 연령 제한이 있어 네.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안전에 유의해서 이용을 좀 조심히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또 공공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대여소는 몇 개나 되나요? 현재 타고 가야는 14개소입니다. 운영지역은 해운동, 내외동, 북부동 일원에 기존 11개 대여소에 올해 부원동과 장류동에 3개소를 추가해서 운영 중이고 또
곧 장류 여객 터미널의 자전거 주차장도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운영 재개 기념으로 5월 말까지 신규 회원 가입자분들에게 6월 말까지 이용 가능한 30분 무료 쿠폰 2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차원에서 환경 관련 날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과 연계해서 추가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지역이 많은데요. 이렇게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면은 지역에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자전거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어 교통 체증이 감소하고 네.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어 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수로 왕릉 등 가야 유적지 탐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타고 가야를 직접 타보셨나요? 예, 타봤습니다. 네, 직접 타보셨을 텐데 타고 가야를 타고 둘러보면 좋을 김해의 명소 몇 가지만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타고 가야 대소가 경전철 역사를 중심축으로 가야 유물 유적지와 문화 관광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네. 타고 가야를 타고 둘러보시면 안성맞춤입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수로 왕릉과 왕비릉, 국립김해박물관과 봉황동 유적지와 같은 네. 가야 유적지를 탐방하실 수도 있고 우리 시 대표 도심 공원인 연지공원과 수로 왕릉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면 젊은이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킬 봉황대 길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올해 추가된 장류삼동 유라유적 전시관과 그 인근의 이색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유라카페 거리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김해시에서는 3대 메가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축제, 김해 방문의 해로서 연중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김해시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김해시에 오셔서 타고 가야 공영 자전거를 타고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김해에 자전거를 타고 갈 만한 명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해시 공공전기자전거 타고 가야를 이용할 시민분들께 한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서비스 시행 초기에 시민분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는데 운영관리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다시 운영하게 된 타고가야는 그간에 재개된 이용자 불편 상황과 운영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회원가입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에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 주시고 이용이 끝나면 자전거 무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반납 장소로 표시된 자전거 거치대에 반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녹색 교통 도시 김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백상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타고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